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CGN이라는 종목이고요. CGN 보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 네, 주식이 좀 어렵다 하시면 편하게 저희 또 무료추천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래도 저희가 요즘 시장 대비해서 무료추천 종목으로 또 수익을 꾸준하게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친구 추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CGN은 -4%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오늘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로만 본다면 지수가 한 6거래일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명확한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지수가 한 -4.5%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이 -6.6%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선 그어가지고 계산한 건데 이 정도로 중간에 반등 없이 이 정도 밀렸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6월달에 하락 나온 거랑 비슷하죠. 지금 6월달에 이 정도 밀렸었는데 지금 이번 8월 중순부터 지금 이 정도 시즌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이미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CGN이 뭔가 추세를 거스르고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예, 중대형주는 시가총액 시작 뭐 웬만큼 큰 종목들은 이런 V자 반등 잘 안 나옵니다. 어떤 호재가 이 구간에 있다고 해도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이게 반등턴으로 진짜 접어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특히나 이런 저점을 깨는 자리에서는 이 어중간한 반등이 나올 때 사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자리, 어중간한 상승 자리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게 저는 여기에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라인을 올라올 때 보통 이 정도까지 추세를 보고 매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중대형주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한다 하면은 이 턴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수익 주면은 나오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자리에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하죠. 예, 들어갈 만한데 이럴 때는 최대한 빨리 이 괜히 또 이제 아, 이 종목이 과거에 얼마까지 올랐으니까 내가 목표 수익을 굉장히 높게 잡아야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뭐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밟고 내려올 때 요 살짝 반등 나올 때 이런 자리가 제일 위험하다. 이런 자리가 한번 꺾이면은 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예, 많이 두들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은 CGN 같이 이제 뭐 수급에도 영향을 받고 시가총액도 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라운드 피규어라고 할 수 있는 4만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는 4만원 깨졌으니까 3만원 봐야겠죠. 예, 요 정도 구간을 보시면 돼요. 아마 과거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보이던 자리들도 대부분 다 이런 자리일 겁니다. 여기도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한번 무너지니까 4만원. 그 다음에 이 밑에 4만원 좀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밑으로 지지 한번 나오다가 밑으로 깨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3만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 뭐 34,000원, 뭐 33,000원, 32,000원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 들어가서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3만원? 대신에 3만원을 다이렉트 은봉으로 뚫는다?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횡보가 나올 때, 예, 해당 가격 구간에서 횡보 나올 때. 근데 이런 자리는 좋지 않죠. 예, 고점을 깨고 밀고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한다? 예, 요거는 좀 맞지 않은 관점입니다. 예, 웬만한 중대형주를 트레이딩 할 때는 지켜야 되는 관점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 제가 VIP 매매를 한 종목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런 종목들을 뭐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종목들의 유형이 제가 이제 VIP 회원분들께 드리는 종목들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고가의 돌파 혹은 추세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돌려놓고 상방을 시도하는 종목들. 지금 이거는 명확하게 반대죠. 그러니까 시즌이랑 시즌 차트를 거꾸로 놓으면은 시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즌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죠. 그러니까 시즌 차트가 180도 그냥 반대로 뒤집히면은 저는 시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신고가를
도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 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요즘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들. 그다음에 요즘 뭐 아시는 것처럼 조선 기자재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가는 종목들이 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다 그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뭐 태광, 성강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한국카본, 또 뭐 있죠? 뭐 세진중공업 굉장히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CGN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과 180도 뒤집혀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해가 쉽죠. 그리고 더더욱 CGN을 지금 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좋은 건데 그거랑 거꾸로 있다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안 좋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예. 이런 관점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시장에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지수가 하방으로 브레이크 없이 미는 이런 구간? 예, 이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예,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힘이 안 좋아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뭐 횡보를 보이거나 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 흔히들 말하는 뭐 박스피 시장이다 하면은 이런 횡보하는 시장턴에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가 위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손해를 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저점을 깨고 이탈하고 그 다음에 뭐 전저점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이런 자리를 쉽게 밀어버리는 게 딱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수급을 볼 것도 없겠죠. 예, 지금 -4%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 뻔하죠. 예, 외국인 매도 나왔다는 거는 뭐 프로그램 매도 분명히 나왔겠죠. 그리고 기관 매수는 영향가 없는 금투. 예, 금투는 기관 중에서도 가장 메리트가 없는 주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투신 74주 뭐 아무 의미 없죠. 연기금 매도 나왔고요. 상호펀드 매수 들어왔지만 미미한 수량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 나온 거는 다 개인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약세 보일 수밖에 없다. CGN을 접근하려면은 여기에 이 개인의 매수 빨간불 있죠. 예, 빨간불이 한 뭐 10에서 15거래일 정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중에 한 80%나 90% 정도 그러면은 뭐 한 9일에서 한 12일, 13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5거래일 중에 개인 매수가 한 최소 12거래일 정도는 안 들어온다 하면은 이럴 때 보면 됩니다. 예, 이럴 때. 근데 지금은 어느 구간을 봐도 개인 매수가 계속 딸려 들어오고 있죠. 이런 구간은 지금 단기로든 뭐 단타 성격이든 접근하기에 좋지 않은 구간이니까 요 정도만 보고도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1차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지금 뭐 시즌 맨날 빠지는데 이 종목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들 말하는 그 속담이 있죠. 죽은 자식 뭐 불알 만지고 있는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HRB2019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조금 더 탄력있고 내가 수익 내가지고 CGN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